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복 중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오늘은 이제 재복, 재물의 복이라고. 재물의 복이라고 그러지. 네. 재물의 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. 재물복도 여러 가지야.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. 같이 이제 투자를 했어. 같은 땅덩어리 했는데 재복이 있는 사람 이게 땅금이 번뜩 올랐는데 재복이 없는 사람은 땅금이 그대로야 그냥. 그럼 야 같은 땅인데 왜 그러냐? 이 사람은 재복이 있는 사람이거든. 그냥 그 재복이 갖다 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. 이 땅덩어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. 복이 어느 만큼 있어서 이 사람한테 그 재물의 운이 가냐 못 가냐 그거에 따라 있는 거야. 그 사람의 타고난 뭐 이거 재주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맞는 데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것이야. 뭐 이거 로또 복권 맞는 사람은 재복 있죠. 그 사람은 재복이 있는 게 아니야. 횡재수인데 솔직히 로또 맞아갖고서는 잘 됐다는 사람 들어봤어? 못 들어봤지. 그건 왜? 사람이 없다가 갑자기 많다 보니까는 허황된 꿈이 생기는 거야. 그다 보니까는 그게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야. 그건 재복이 아니야.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들어옴으로써 내 인생을 망친다고 볼 수도 있어. 그렇기 때문에 뭐 여 없는 사람들 이제 하는 말로 그러잖아. 아유 남들은 복권도 잘 맞는데 나는 왜 복권도 안 맞아 이러지. 운이 없나 보다가 아니야. 만일에 사람이 돈이 많고 갑자기 그런 이제 횡재돈이 생기면 뭐 여 명 짧은 사람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.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들어오는 그 복이 내 복인 것이야.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하냐. 그러니까 노후에 편안하게 살면 그게 복이지 복이 따로 없어. 그리고 특히 내 자손들이 잘 돼가지고 부부 인연들 잘 만나서 시집장가 장가 잘 가갖고 잘 살아주면 부모는 그게 복이잖아. 근데 여자나 남자나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. 또 남자도 재복이 있는 사람은 뭐 이 처갓집에 못 살아도 이 남자들 처갓집도 잘 돼. 잘 되게끔 저게. 그런 운이 있고 재복은 자기가 타고난 복이 자기 복이라고 생각해. 그러면 재복이 네. 있는 사람들은 네. 투자를 해도 괜찮겠네요? 투자 그런 걸 잘하죠. 해도 이상하게 잘 되더라고. 우리 이제 손님 중에 야 너는 갖다 재복을 타고났어. 신랑한테 잘해 내가 이러거든. 그럼 지가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아니야 신랑은 하면은 돼. 네가 자꾸 말리지 마라 이랬어. 안 말리고 또 그렇게 신랑이 한 거는 그게 다 그냥 대성을 보는 거야. 그러니까 확실히 그 말이 맞는가 봐요. 우리 신랑이 복 있나 봐요 그러고 있는 거여서 너는 복 있는 남자 만나서 좋겠다 웃으면서 그랬지만 그 복은 다 자기가 다 타고나서. 근데 너무 쓸데없는 욕심을 내면은 그 복이 들어오다가 또 해가 되는 거야. 어느 적당에서 조상에서도 내려주는 복도 또 최고로 또 큰 거고. 그래서 이제 이 조상도 잘 섬기고 이제 그러는 게 있을 때 잘하라는 게 재배구 들어서 잘했을 지게 뭐 베풀고 싶으면 베풀고 그래가면서 이제 잘 이제 유지해서 나가면은 뭐 이 말년까지 대대손손까지도 다 길게 갔다 이 가요. 그러니까 뭐 이 그렇다고 재복 없다고 그래서 다 없는 거는 아니야. 내가 노력해서 그 복을 갖다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재복 없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뭐 이 실망하시지 마시고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또 성공을 하잖아요. 하니까는 그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말로 이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다 복도는 어느 누구나 무슨 복이든 간에 차고는 있어. 차고는 있으니까 노력을 해갖고 뭐 이 좋은 세상 이제 가족들과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잘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